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흔히들 이제 상조 산업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네? 왜냐? 돈을 받잖아요. 예. 돈을 받고 한참 뒤에 쓰게 돼요. 사용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500만 원으로 가입했는데 물가가 올랐어. 예. 또 600만 원짜리가 됐어. 그럼 원가율이 올라가니까 이 상조 산업만에서는 이거는 이익 볼 수 없다. 즉 금융에서 남기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생존할 수 없는 사업이다. 네. 라는 거죠. 물가 상승보다 금융을 잘 굴리면 되잖아요. 못 굴리는 업체도 많으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때쯤 되면 수위 싼 거 쓰고 관 싼 거 쓰면 되잖아요. 그래. 근데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근데 다 천차만별 아니야. 네, 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제 예. 자신들의 어떤 브랜드에 이제 손상이 가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그렇게 이제 그럼 더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앞단에 들어온 고객님들한테 제공한 서비스는 적자를 봐요. 그 대신에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 10년 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600에 가입하십시오. 20년 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700에 가입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단에 들어온 고객들한테 주는 거는 계속 손실을 보되 뒷단에 들어오는 고객님들이 그것들을 메꾸는 방식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조 산업은 적자예요. 손해가 돼도 안 망한다 그 말이죠. 폰지처럼. 네, 안 망합니다. 폰지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국민연금도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들어오는 돈만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조회사 재무제표를 볼 때 유념해서 봐야 되는. 저 제가 상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작 이제 며칠 연구한 사람이지만 상조회사를 볼 때 이제 유념해야 되는 거는 일단 손익이 좀 건강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참고로 이 프리드라이프의 손익은 건강한 편입니다. 근데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들을 보면 적자 폭이 훨씬 심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기보다는 그러기 쉬운 이유가 상조 회사들은 그렇게 비용을 그렇게 절감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예. 왜요? 왜? 적자를 몇백억을 봐도 돈이 남아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1년에 몇천억 원씩 넣어줘. 즉 돈이 적자를 봐도 이 현금 잔고에는 티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게 제일 부금 선수금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이제 사업 목표다 보니까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야 프리드라이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 남긴다며 야 우리는 20%만 남기자. 그러면은 이제 출혈 경쟁 해가지고 비용 뭐 영업 적자 20% 30% 보지만 새로 생긴 가입자들이 부금을 막 넣어주니까 그걸로 캐시가 메꿔주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써도 된다. 즉 돈 받은 돈 쟁여놓지 않고 나중 가입자가 낸 돈으로 어유 상당하셨어요? 이 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이 낸 돈은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 비용으로 다 써버려서 없네요. 네. 그게 계속 가능하면 돌아가는데 네. 그래서 정부가 야, 니네 고객 몇 명이야? 만 명이야? 그럼 뭐 얼마 받았어? 500만 원씩 받았어? 그럼 뭐 500억 있겠네? 250억은 은행에 넣어놔. 그러니까 그걸 건드릴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넣어놓지는 않습니다. 엥? 그럼 뭐? 50% 안 넣어놓는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 대충 10% 20% 정도만 넣어놓고 1표 보십시오. 1표 보시면 예. 지금 보시면 여기 요거거든요. 요거 이제 프리드라이프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 원의 선수금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50% 이상 예치하라고 이제 공정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서 1,500억을 예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급보증 계약으로 8,000억을 충당을 했어요. 이 지급보증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PD님 옆에 보시면 지급 수수료로 우리는 우리은행에 16억, 신한은행에 2억, 대구은행에 8억 해서 38억의 수수료를 냈어요. 만약에 네. 우리 회사가 망하면 요 은행들이 8,000억을 보전을 해줄 거예요. 왜 그런, 우리는 30억을 냈으니까. 은행들은 뭘 믿고 30억만 받고 8,000억 내줄 사인을 했어요? 확률 계산을 한 거. 저 회사가 망할 확률. 와. 그리고 수수료를 통해 저런 리스키한 짓을 하다니. 와.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본 거죠, 은행들은. 저 상조회사들 입장에서는 네. 그 돈을 다 넣는 것보다 네. 그냥 미치겠다. 보험료를 내고 그쵸. 그 돈을 따로 굴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네. 당연하죠. 아, 왜냐면 지금 딱 봐도 이제 수수료가 이자보다 싸요. 저거 저러면 안 됩니다. 네. 저거 아니 어차피 받은 돈이니까 다
쟁여놔. 그러면 저희는 마케팅 비용 어디다 씁니까? 이건 말이 되지. 그러나 서비스를 해야 할 돈은 따로 쟁여놔. 반은 최소한 500만 원 받았으면 250만 원 원가가 들어가는 상조 서비스 할 돈은 받아놔야 여러분들이 뭐 흐느적거리더라도 혹은 망하더라도 이 고객이 당신이 망한 10년 후에 상을 당하면 여기 쟁여놨던 250만 원으로 서비스는 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걸로 쟁여놓으라고 한 건데 네. 그거를 안 쟁여놓고 알아서 쓰고 은행들 보고 확률 계산해서 보험 처리하면서 그냥 은행에 100억 원만 맡기면 한 2천억 원은 뺏어 써도 되는 걸로 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왜 이런 일을 하냐면 네. 그렇게 안 하면 네. 이미 망한 상조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조회사 누가 관리했네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내 임기 때는 망하지 말라고 알아서 돈 없으면 은행 가서 그거 계약하고 그냥 있는 걸로 쳐줄게요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오, 오늘 많이 좀 이게 이게 있으신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선급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좀 회계적으로 비용. 되게 어려워요 상조회사 선급 비용. 요거 한번 보시죠. 예, 선급 비용. 예를 들어 프리드라이프 같은 경우는. 1.8조 원의 선수금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은행에 1,500억 예치를 했고 담보 걸어놨고요. 8,000억은 이제 은행에 얘기해서 이제 지급수수료 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이라는 건 3,850억을 줍니다. 누구한테? 모집인들한테. 예. 근데 모집인들한테 줬는데 왜 선급 비용이냐? 돈을 주긴 줬는데 비용 처리는 당장은 안 돼요. 예. 왜? 돈을 줬는데 상을 안 치렀거든. 그 비용은 상을 치르면 비용 처리가 돼요. 예. 돈을 줬을 땐 자산 처리가 돼요. 오, 그럼 자산으로 잡혀요? 자산으로 잡혀. 돈은 이미 나갔는데? 돈은 나갑니다. 이게 회계의 약간 오묘한 점인데, 돈은 나가고 자산, 이게 현금성 자산을 준 다음에 선급 비용이란 자산을 획득을 한 다음에요. 선급 비용이란 자산이 상을 치른과 동시에, 예를 들어 500만원 상을 치렀으면, 그럼 당신 수수료는 50만원이네? 그럼 비용 처리 50만원 하면서 선급 비용이 없어짐, 자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1.8조 원 내가 선수금 받아서 예. 3,800억 대충 한 뭐 한 그러니까 1.9조 원 받아서 4천억 정도는 모집인한테 줘야 돼요. 예. 그러면 한 1조 5천억 남죠. 1조 5천억 남은 것 중에 한 뭐 1,500억 정도는 내가 예치하고 담보를 달아놔. 예. 그러면 대충 1.3조 정도 남잖아요. 예. 그거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예. 보시든 그걸 표시한 게 요거예요. 요게 재무 상태표를 보면 부채 항목에 부금 선수금이 1.9조 원 정도 있고 예. 그 중에 선급 비용으로 3,850억을 이제 모집인한테 이미 줬고 이미 줬지만 자산이고 근데 저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건 자산이 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상관은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유형 자산 이제 토지 건물 같은 것들 좀 사요. 영업장이나 어떤 장례식장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예. 토지 건물 같은 걸 사고요. 남은 한 1.3조 원 정도를 운용을 합니다. 예. 운용을 해야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운용을 하는데 그 운용 결과 이제 2022년에는 이제 운용 수익으로 한 330억을 기록합니다. 뭘로 운영할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 뭘로 이제 주로 항목을 보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전한 거 위주로 해요. 예. 회사채 아니면 어떤 원금 보장에 가까운 어떤 펀드, 예.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불리는 이자 따박따박 나온 제품 상품들 그런 걸로 운영.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2.69 뭐 금리 22년에 금리 상승 엄청 했는데 예. 2.69%면 사실은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했다고 그러네요. 봐야겠죠.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다만 여기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해서 이거 되게 다 설명하려면 한 시간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예. 얘는 이제 가진 제품 중에서 평가 손 적자가 난 게 있어요. 어허. 근데 얘는 단기 비용 처리 안 되거든요. 예. 얘는 매각할 때 처리가 돼요. 실제로 2022년에 이 회사의 금융 수익은 330에서 130을 뺀 200억이거든요. 근데 단기 수익 처리된 거는 330억이에요. 예. 뭐 그런 것도 있다. 실제로 운용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다. 어허. 하지만 적자는 아니다. 야, 그 안전한 것만 한 건 아닌 모양이네. 가급적 안전한 것만 하지만 이제 시세가 변하는 것도 왕왕 투자를 한다. 부동산이나 뭐 채권 같은 데 투자했으면 금리 오를 때 저렇게 마이너스. 맞습니다. 맞습니다. 회사채 채권 투자하면은 금리 상승해서 평가 절하된 것들이 예. 제법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리드라이프 같은 경우는 운용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보니까 프리드라이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예. 괜찮다는 말이 여기가 지금 이제 소유자가 사모펀드거든요. 2020년에 인수를 하고 3년째 되고 있어요. 예. 마구 팔고 싶어요. 그나마 그래서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다는 말이 일단 받을 돈 받아서 쓸 돈 쓰고 최대한 비용 절감하고 그 다음에 운용 잘 해가지고 운용도 이제 왜냐면 이거를 적자 보면 사실 크리티컬하니까 적자 안 보고 대충 그냥 한 2-3% 정도 수익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잘 굴려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되게 잘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진짜인데 대명 여기 업계 3위 제가 이제 2위를 제낀 거는 2위는 좀 뒤에 나오는데요. 2위는 보기 어려워요. 왜? 회사가 열 몇 개 많아서 보람 A, 보람 B 그래서 아까 일단 보람 B만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 3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3위부터 딱 보시면 느낌이 좀 다른 게 여기 뭐 이래저래 있긴 한데 지금 영업 적자가 380억입니다. 그렇게 나오네요. 380억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제가 숫자를 적어 숫자를 보시면 숫자 하나 잘렸네. 매출 총이익이 여기 나오는구나. 22%.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드는 48% 나왔거든요. 예. 매출 총이 22%. 구성 항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비용을 좀 많이 쓰고 있거나 제품을 좀 싸게 팔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품 싸게 팔거나 아니면 좀 비싸게 사오거나 그럴 수 있죠. 이거 후발주자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지급 수수료나 광고 선전비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프리드라이프보다 훨씬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380억이나 본다. 하지만 티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왜? 그냥 들어온 돈 많은데. 왜냐? 왜냐? 일단은 여기서 단기 순이익인 이유는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 있어서 그래요. 왜 네. 운용을 했다. 참고로 이 회사가 작년에 부동산을 좀 팔아서 이득을 좀 봤어요. 2022년에. 예. 그래서 부동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투자 부동산이 원래 2,850억 원어치가 있었는데 작년에 한 800억 원어치 팔면서 한 400억 정도 이득 본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는 믿을 구석이 하나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릴 것 같던 선수금이 많다 이건데요. 쭉 한번 말씀드려 보면 대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계열사의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식구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소노 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리조트 뭐 이런 테마파크 이런 산업들이 촥촥촥 있는데 여기와의 거래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특히 여기 이제 지금 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매출 21억, 뭐 금융 수익 6억, 매입 17억 있긴 한데 얘는 뭐 금액이 작으니까 별로 안 중요하고 받아야 될 돈. 받아야 될 돈이 5억이지만 여기 320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매도 가능 금융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뭘까요? 이거는 이제 신주 이수권부 사채. 회사채. 즉 대명 소노 시즌 상장사인데요. 예. 이 회사가 발행한 이제 회사채가 있습니다. 회사채를 사줬다? 사줬어요. 어. 그것도 원금보다 비싸게 사줬어요. 와, 그냥 갖다 꽂아준 거네. 왜 꽂아줬냐면 이제 대명 소노 시즌이 투자 유출을 하면서 사모펀드한테 이제 신주이수권 무사채를 팔았어요. 예. 그런데 주가가 등락이 한번 딱 심하게 일어나면서 리픽싱이 발생하고 주식을 좀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투자자한테 주식을 좀 많이 줄래니까 좀 지분이 희석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동 대명 스테이션이 출동해서 그거 내가 사줄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뭐 이런 계열사들한테 대여금 막 주고 그거 못 받은 일도 왕왕 있었고요. 현금이 그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많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 창고처럼 은행 그거처럼 쓰는군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금융. 식구가 많은 회사들은 좀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제 우리 자식 이제 내 형제 자녀 중에 좀 어려운 회사가 있다. 우리 현금 5천억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게 과거 관행이에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 관행. 지금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과거 관행. 이 프로님 삐직삐직한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내가 어떤 뭐라 그러지 상조회사를 가입을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뭘 보냐면 일단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손익 보신 다음에 저 회사가 이제 순조롭게 잘 관리하고 이제 손익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보신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거 일단 부금 예수금 받아놓은 돈이 이제 부채 쪽에 1조 정도 되는데 이걸 어디다 운용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네. 예. 그걸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 자산 항목을 봐야 되는데 예. 일단 잘 기억해 주세요. 1조를 일단 받았어요. 네. 1조 받은 다음 1조 받은 다음에 2연 모집 수당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성급 비용인데요. 예. 모집인들한테 2천억 줬어요. 8천억 남았어요. 그건 뭐 예.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20% 주는구나. 네. 거의 20%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용이 20%인 건 아닌데 이제 돈을 받는 시점보다 돈을 줘야 수당을 줘야 되는 시점이 더 빠르다 보니까 실제 받은 금액보다는 좀 모집 수당을 현금적으로는 더 많이 주게 돼요. 예. 어쨌든 20% 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이제 운용인 것 같은데 매도가능증권 1000억 정도 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금 채권. 아까 말씀드린 선수금 위탁을 위해 아까 1조짜리 그 위탁을 위해 예. 800억 정도 위탁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증보험 같은 걸로 보증보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그냥 돈 예금 넣어놓은 거예요. 저건 수수료로 날리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이건 돈이에요. 실제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1조를 받았는데 800억 예치해놓은 거야. 예치해놓은 거예요. 8천억 정도 있는 거잖아요. 네. 8천억. 네. 8천억 남았어요 지금. 예. 네. 여기서 일단 800억은 예치를 해놨고요. 네. 이거 나중에 우리 잘못되면 이걸로 써주세요. 800억 네. 예치해놨고요. 1000억은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나오겠지만 뭔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한 6000억 남았죠. 그렇죠. 6000억 남았고 그다음에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6000억 남은 것만 기억해 주시고 네. 이상한 게 매출채권이 뭔지는 제가 아직 못 풀었어요. 이게 뭐냐면 매출채권은 흔히 말하면 외상매출금이거든요. 네.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못 받은 돈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장기성 매출채권이란 건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아주 늦게 받을 거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특이해. 그게 1000억이나 있다. 뭘까? 상조인데. 아, 그게 왜냐면 상조는 원래 돈을 먼저 받는 건데. 외상이란 게 없어요. 예. 그냥 돈 받아놨다가 예. 상 치르면은 돈 그거 그냥 상계에서 매출 처리하고 못 받은 거 있으면 이제 상조한테 연락해서 상 치르셨죠? 부의금 받으셨죠? 주세요. 하고 끝이에요. 외상이란 게 없어요. 근데 외상이 한 1000억 있어요. 일단 뭘까? 일단 그렇고요. 일단 예. 유동까지 본다 가요. 예. 그다음에 아까 6천억 남았다고 했는데 아까 이것까지 하면 5천억 정도 남은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금이 1,400억 있고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같은 게 한 6천억 있으니까 여기서도 한 2천억 정도 썼고요. 예. 쓴 게 아니고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재고자산. 이건 뭐냐면 아까 있었던 부동산. 아 우리 팔 거예요. 팔 거 2천억.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미수금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대충 그냥 그렇게 느껴지죠. 이게 뭐야 운용한 거는 뭐지 도대체 이 회사는 어디다 운용하지 생각해 보면 그래 요 매도 가능 증권 여기다 좀 운용했나 천억 정도 운용했나 그리고 토지 사는데 토지 건물 사는데 한 2천억 운용했나 부동산으로 운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한 게 현금을 1,400억을 들고 있거든요. 얘는 보통 현금성 자산 보통 예금으로 넣어놔요. 그럼 이자도 하나도 안 들어. 이자 안 나오죠. 이자 안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대명 스테이션은 네.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군요. 안 해요. 전체적으로 안 해요. 안 하기도 하고 할 돈도 잘 없기도 하고. 그럼 그 돈들을 근데 이 네. 상조의 본질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돈을 벌려면 네. 그 돈을 잘 굴려서 네. 그게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져야지만 이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안 굴리면 어떻게 이익이 납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데 그래서 적자긴 한데요. 그리고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충격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대손충당금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대손충당금이네. 대손충당금 뭐냐? 받을 돈이 있는데 매출채권이 예를 들어서 690억이 받을 게 있는데 예. 우리가 못 받을 것 같아요라고 하고 포기한 게 200억이에요. 예. 이게 과연 누구일까? 계열사 거 아니야? 계열사. 계열사면 원래 이제 특수관계자 주석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표시를 안 해줬거든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회사가 받을 돈을 200억을 포기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00억의 대손충당금이 있다? 근데 매출채권이 있는 것도 이상해요. 아니 상조회사는 돈을 먼저 받는 건데 외상매출금이 있다고? 외상이 있어? 600억이나? 아까 장기에서 1000억 있고 유동에서 700억 있는 거 보면은 대충 한 1800억 정도에 못 받을 돈이 있어? 근데 그중에 200억을 못 받기로 했어? 채팅창에서는 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납입 완료 이전에도 상을 당하면 일단 상을 먼저 치러준다. 근데 그게 1000억이나 될 리가 없죠. 안 받은 돈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지금 말도 안 되지. 1000억은.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래. 제가 알기로는 네. 납입 완료 이전에 상당하면 네. 남은 돈 내야 상 치러줘요.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12달 부어서 17만 원 부었는데 앞으로 상당했으면 그냥 치러주고 네. 그래도 저희가 먼저 서비스 해드렸으니까 천천히 갚으세요. 한 20년 동안 계속 부으셔야 돼요. 라고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면 상을 치르면은 상주가 현금을 들고 있어요. 그럼 그거 그 리무진 가기 전에 이거 돈 안 주시면 리무진 안 갑니다 이러면은 그거 답 없잖아요. 그렇지. 외상이 있을 구조가 아니에요. 외상이 1,800억이나 있는데 그 중에 200억을 못 받기로 했다?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 전 재무제표로는 밝히진 못하겠는데 되게 이상한 건 확실합니다. 네. 어쨌든 대충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뭔가 느낌 쎄하다. 쎄하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좀 어느 정도 돈이 2,000억 정도 들어 있고 이래저래 좀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이제 아까 한 1,000억 정도는 매도 가능 증권에 있다고 했는데 예. 매도 가능 증권 1,000억 중에 딱 봐보면 그 천억이라는 게 시장성 있는 지분 증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장 주식은 안 샀다는 거예요. 시장성 없는 지분 증권에 일단 700억에 기타로 350억을 샀거든요. 예. 일단 상장 주식은 없고요. 기타를 이제 시장성 없는 거 봤더니 상조 보증 공제 조합. 이거는 그냥 조합.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조합에 돈 넣어놓고 우리 그 아까 50% 안에 그냥 해줘. 약간 기여한다는 느낌으로 상조 보증 공제 보증보험료 같은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수익 나는 증권은 아니에요. 우리 망하면 저 손님들 비용 저걸로 치러. 네. 저거 잘 산 거 하나 있네. 두나무 19억 이거 하나 잘 샀네요. 예.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거 19억 언제 샀는지가 중요한데. 22년에 샀네. 그럼 잘 산 거 아닌데. 왜냐면 21년에는 없었거든요. 22년에 산 건 잘 산 거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300억은 어디다 놨냐? 대명 소노 시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원금 300억짜리를 320억 주고 샀다. 예. 즉 이 안에서 돈 들어올 만한 어떤 수익 증권은 없다. 아 이상하다. 네, 없다. 그래서 네. 이 손이 여기 회사의 손익 중에 보시면 네. 이제 1조짜리 이제 선수금 받은 회사가 이자 수익이 겨우 20억밖에 안 나거든요. 1조면은 예를 들어 운용해서 예를 들어 뭐 7천억만 운용해서 예. 7이해서 하면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이자 수익이나 뭐 이런저런 해봤자 금융 수익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오고 오히려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 이유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 이 회사는 돈을 받아서 이거를 금융적으로 풀어볼 마음 별로 없는 것 같고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질 않다. 오히려 막 그냥 보통 예금에 넣어놓는다든지 좀 이상하네. 저러면 하여튼 고객 돈 받아놓은 거를 고객한테 서비스 해주려고 빼놓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네. 남는 회사 돈으로 잔치를 해먹건 뭘 하던 네. 그렇지. 그거는 기업 주주들의 일이니까 네. 외부에서 주주 아닌 사람이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고객 돈 반을 안 제대로 안 굴리고 있죠. 네. 보증보험만 넣어놓고 있으니까 네. 그럼 저런 회사는 보증보험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그렇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상조 보증 공제 조합 이런 데다 넣어놓은 이유가 예. 거기서 보증을 해요. 여기는 일반 민간 은행에서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상조 보증 공제 조합 이런 데서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지분을 25%를 들고 있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이상하네. 일단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은행도 아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보증해 주는 저 상황을 저걸 저렇게 내버려 두면 또 어떡합니까? 저거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 이게 사실상 이 상조라는 게 금융회사 아니냐. 어떻게 보면 고객의 돈을 오랫동안 보관해서 예치해서 운용해서 그걸 원금을 약간 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의 성격이죠. 그래서 요즘 보험회사들이 상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엄청 안달이 났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차라리 금감원에서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다 보니까 공정위에서 하게 된 거야. 근데 공정위는 별로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걸 운용을 어떻게 했고 실제로 이걸 윤리적으로 했는지 당연히 보시겠지만 확실히 이제 금감원보다는 관리 감독하는 수준이 금융회사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딱 봐도 돈을 어디다 굴리고 있는 거지? 라는 예. 느낌이 좀 들어요. 네. 하나만 더 보시죠. 우리 보람상조 보람상조 C를 보시면 예. 보람상조 ABC 중에 한 C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아내가 영업 가입할 뻔한 회사 우리 보람상조 아내에게 맞춥니다. 보람상조 라이프 지금 보니까 여기는 3천억 정도 받아놨거든요. 예. 3천억 정도 받아놓고 일단 모집수당으로 600억 정도 줬고 이제 보증금 아마 뭐 이것도 이런 이
보상해주기 위한 보증금으로 뭔가 달아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 빼놔야 되는 거 한 천억 빼놨다. 그럼 2천억으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3천억 받았으니까. 근데 2천억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 유형 자산을 한 천억 사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좀 삽니다. 천억을 삽니다. 어디다 뭐에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역은 안 나오니까 천억. 그러면 천억을 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천억은 일단 여기 기다려봐. 장기 대여금 1,137억 좀 쓰고 단기 대여금 62억 한 200억 정도 내 대여금 좀 쓸게. 대여금 어디다 썼는 빌려준 거요. 다른 사람한테. 네. 어디다 빌려줬는지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일단 200억 빌려줄게. 예?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뭔진 모르겠지. 뭐 어떤 운용을 하든지 해볼게. 그리고 예? 미수금 여기도 대손 있습니다. 특징이 우리 상조회사들은 대손을 미수금이네? 좋아해요. 대손이라는 게 흔치 않거든요. 돈 못 받았다. 우리 16억 못 받을 것 같아. 그리고 현금 이제 160억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여금 어딘가 봤더니 일단 개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경재님한테 25억 줬고요. 그리고 내 종속회사와 관계회사 이 회사들 다 좀 잘 되는 회사들은 아니거든요. 예. 우리 관계 우리 식구들 지원하는 데 한 130억 정도 쓰고요. 대손 여기서 대손도 나오거든요. 못 받을 돈도 있거든요. 와.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식구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쓰고 투자 자산도 보니까 보람상조 개발에 투자를 260억을 합니다. 이게 보람상조 이야. A 약간 보람상조 A를 지분 이제 도와주는 데 한 260억 쓰고 이 말은 네. 그러니까 상조로 미리 받은 선수금을 가지고 네. 자기 계열사한테 지금 돈을 꿔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 계열사가 잘 되면 오케이. 잘 돼서 막 이자 수익도 많이 주고 막 투자 수익도 주면 오케이. 안 되면 사실 되게 리스키한 거죠. 이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돈을 막 몇천억 내준 조 단위로 봤는데 예. 아까 뭐 프리드라이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편인데 다른 회사들을 재무제표들을 파면 팔수록 이걸 받아서 이거를 실제로 금융상품에 이제 적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사서 이득 볼 수도 있죠. 예.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 계열회사를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아니면 아예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보통 예금에 넣어놓거나 이 말은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금융 미리 받아놓은 돈으로 돈을 굴려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야 물가 상승률을 그게 비트해야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그걸 안 하고 딴 데 쓰고 있다는 건 실제로 필요한 상조 서비스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입자한테 그거는 네. 폰지처럼 받아서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어차피 사실상? 돈은 계속 들어옵니다. 왜 우리의 200만 가입자들이 어차피 20년 가입하셨기 때문에 고정된 캐시플로우가 딱딱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로 내가 이걸 열심히 관리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차피 내년이 되면 2천억 또 들어올 건데. 그래서 보험회사가 원래 그런 거고 예. 사실은 은행이 그런 건데 예. 그러니까 은행은 금산분리해서 딱 은행은 은행만 해라. 니네 그렇습니다. 계열사 있으면 그렇습니다. 계열사한테 돈 꿔주고 털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은행은 그래서 라이센스를 해주잖아요. 은행이 그렇다고 필요 없는 기관이 아니니까. 근데 그 라이센스도 안 받고 은행 일 하면 안 되는 거고. 보험은 그래서 보험회사 RBC 비율이라고 해서 다 갖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안 그러면 더 채워느라고 그러고. 이건 보험으로 대충 하고. 근데 이거를 상조는 그런 관리도 안 하고 저런 관리도 안 하고 그냥 계열사는 막 제조업 하고 있고 그쪽으로 돈 넘어가고. 맞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상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조는 분명히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왜? 제품도 쓰고 너무 허무하게 들려. 근데 망하지만 않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와인 아시에요. 할만해요. 예. 근데 결국은 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가 안 망할 회사인가를 보기 위해서 물론 어렵긴 하지만 재무제표를 한번 보자. 저 회사가 실제로 좀 비용을 방만하게 굴리고 있는지 안 굴리고 있는지 아니면 돈 받은 거를 가지고 진짜 신의성실하게 내가 정말 따박따박 안전한 상품 최소한 2% 3% 이자율을 굴려가지고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을 보존을 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고객의 돈으로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회사가 라면 가입하는 게 절대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죠. 어차피 가입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상당하고 바로 전화해도 500만 원 내야 되고 가입하고 있더라도 내가 결국은 뭐 매달 내야 되는 돈이 500만 원이 이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경황 없으면 500만 원도 없으니까 네. 매달 2만 원씩 상조회사 주지 말고 이거는 상조 서비스를 할 적금으로 적금을 부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자도 내 거잖아요. 네. 어. 일단 망할 위험은 없죠. 그러니까 은행이 네. 망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네. 왜 적금을 네. 상조회사에 붓느냐라는 겁니다. 상조회사에 돈 내는 것도 적금이라고요. 그러다가 500만 원이 다 차고 돌아가시면 그 돈 꺼내서 상조 서비스 해주는 거고 덜 차면 막판에 내가 어차피 부어야 되니까 적금이랑 똑같아요. 결국은 그 망할 확률이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조회사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은행에 적금하는 것보다 상조에 가입하는 게 제가 볼 땐 이득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고 줄 때 이미 100만 원 주고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네. 이자 아까도 그, 네. 그 비용 봤지만 네. 이자 비용보다 싼 가전제품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차라리 적금 붓고 그 돈으로 가전제품 사면 된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가정이 있어야지만 지금 제대로 안 굴려도 굴러가는 건데 맞아요. 어느 날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는 못 믿을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다 해지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럼 그냥 그대로 망하는 거죠. 제대로 잘 안 굴리면. 그래서 요즘 상조회사들이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지? 계속 왜냐면 젊은 사람이 와야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나가도 계속 이제 쌓일 텐데 젊은 사람들이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상품을 추가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 말고 여행 갈 때 쓰시고 인테리어 할 때 쓰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 시간 거의 다 네, 끝났으니까 예. 일단 제가 볼 때 상조 상품은 좋은 혜택을 받는 건 맞아요. 기업이 안정적이라는 가정 하에 예. 다만 선수금 보전비를 50%이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망하면 50만 받을 수 있어요. 망하면 50분 받을. 예, 예금자 보호가 50%는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예. 가만히 막 돈을 막 써도 어차피 내년에 후년에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아무데나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출혈경제에서 돈을 막 쓴다든지 하고 싶을 유인이 있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운용 실적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고객한테 고지할 필요도 없어요. 예. 관리 감독도 안 받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회사들이 정말 물가 상승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업이 뭔가 잘못 투자했어. 막 배팅을 심하게 했는데 막 과하게 없 막 큰일 나. 아니면은 예. 예.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쓰거나 실제로 젊은 고객들을 모집하는데 실패해서 가입자가 감소하기 시작하거나 예. 그러면 아마 단기간 내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 세 가지 사건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가입 안 하는 게 맞고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선수금 보전 비율이 50%도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은행의 역할도 아닌데 그거를 막 은행이 신용 창출을 하는 역할도 아닌데. 근데 500만 원짜리 상조를 팔아서 원가를 그럼 500만 원을 써라는 건데 그건 너무 가혹하죠. 너무 가혹하니. 그러니까 내가 상조회사에 500만 원 부으면 250만 원 어치 원가 드는 서비스가 오는 거예요. 어쨌든 좀 뭔가 이렇게 너무 프리한 업종인 것 같다는 느낌 좀 듭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돈이 너무 쉽게 들어와서 너무 쉽게 나가는데 예. 이게 너무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고객이 맡겨놓은 수조 원의 돈들이 너무 쉽게 사용될 요지가 있는데 뭔가 관리 감독 왜냐하면 지금 규모가 벌써 8조고 내년 구조가 될 거고 1년에 거의 조 단위로 늘어나는데 사실 돈이 적지 않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관리 감독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인 것 같다는 느낌은 저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야, 네. 상조. 오늘 들었습니다. 뭐 저희가 뭐 일방적인 주장이었으니까 상조회사 예.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상조회사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언제든지 출연도 해드리고 출연료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뭐 여기 네. 뭐 광고하시려면 광고도 받아드리고. 그러나 적금을 가입하는 걸 추천은 예. 드린다 개인적으로. 예, 잘 들었습니다. 파인더스 이재용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